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SPG라는 기업입니다. 소형 기어드모터 전문 제조 업체고요. 약 3,500여 종에 달하는 이런 주류 직류 그리고 뭐 브러쉬리스 직류 등 그런 주력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소형 기어드 모터와 같은 경우는 FAV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제 가전기기 등에 이제 사용되는 소형 모터에 부착을 해서 좀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거나 이제 들어올리는데 이런 힘을 주는데 제공을 하는데 이제 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런 공장 자동화 용도로 뭐 포장용 기기라든가 최첨단 반도체 그리고 뭐 PVT, LCD 등 이런 생산 라인 등의 이런 컨베이어 이동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지금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SPG를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로봇 관련주로서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2019년도에 국내 최초로 이 로봇용 정밀 감속기 이런 것들을 양산에 성공해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이 이제 국산화 이제 수요 증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SH 감속기가 좀 주목해볼 만한데요. 이 협동 로봇 관절에 사용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전방 산업인 이 로봇 산업 자체가 이제 개화기가 맞물리면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이 부각이 될 거고 이 글로벌 경쟁사 대비 조금은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SPG를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쪽 시장 자체가 원래 기존의 일본 회사들이 약 글로벌 시장 마켓쉐어를 90% 정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나 이 SPG가 이 마켓쉐어를 가지고 올지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제 주가는 향후 더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방 수요가 현재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 공장 가동률 역시 100% 이렇게 풀로 돌리고 있으면서 당연히 이 캐파도 증가를 해서 현재는 약 연간 2만 대 이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추후에도 이 회사는 이 캐파 증설에 대한 이 수요 증대에 따른 또 캐파 증설 효과를 또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다시 한번 주가 반응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성장을 해왔는데 올해 역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뭐 전년 대비 10%에서 15% 이상 또 영업이익은 약 한 35%에서 40% 이상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역시 이제 후실적으로 우상향 할 거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최근에 견조하게 올라왔다가 5월 고점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최근에 이 13,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금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저히 주가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가격 구간대가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14,500원 부근으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 거고요. 손절가는 12,500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SPG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